안녕하세요. 북토크쇼 우리의 생각이 서울의 미래를 바꾼다 스페인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나고 자라 현재 우리 한국에서 직장인으로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고진석 씨 나와 계십니다. 직접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고진석입니다. Hola, buenos días. Yo me llamo Jinsuko. Nací en España. Y ahora mismo estoy trabajando en Corea. 저는 사실 너무 이제 보기에 한국 분이셔가지고 스페인 분이 맞으실까 싶었는데 지금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제 소개한 겁니다. 네, 제 이름은 고진석이고 스페인어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다고 네, 간단하게 소개한 겁니다. 아, 자연스럽게 오히려 두 문화, 이제 스페인 문화랑 한국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한국 생활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었다 하는 거 있었을까요? 스페인은 이제 날씨가 항상 화창하거든요. 이제 봄이 돼가지고 국내도 날씨가 되게 좋은데 스페인은 거의 365일이 이런 날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랑 스페인이랑 좀 인구나 뭐 이렇게 뭐 GDP 이런 게 보면 좀 비슷한 점도 많은데 기후 하나는 확실하게 차이가 제일 크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 6년 차에 접어드셨다고 들었는데 네. 날씨 말고요. 이제 스페인과 한국을 모두 경험한 20대 청년 고진석이 네. 바라보는 우리 한국과 스페인의 모습이 좀 궁금해요. 국민적 특징 스페인은 네. 어떤가요?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하고 사람들이 되게 좀 여유롭다라는 게 아마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와닿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 혹은 특징 어떤 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항상 치열하고 경쟁하고 빨리빨리 해도 빨리라는 단어가 계속 입에 나오는 그런 습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 속도나 이런 게 뭐 처리하는 게 굉장히 원활하게 빠르게 된다는 게 네, 그런 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안철수 대표님이 쓰신 책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스페인 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농림부였다. 내가 스페인 농림부를 방문하게 된 계기는 독일에서 살면서 매일 체감하는 낮은 생활 물가 때문이었다. 내가 살았던 위네는 독일에서도 가장 물가가 비싼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한국보다 생활 물가가 훨씬 낮았다. 장을 보면서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스페인이 많다는 것이 나의 관심을 끌었다. 즉, 어떻게 스페인은 저렴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생활 물가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스페인 농림부를 방문한 계기가 되었다. 스페인 농림부는 식품 산업까지 전담하며 스페인 GDP의 10%를 책임지고 있었다. 또한 스페인은 EU 최대의 농축산물 수출국이기도 하다. 수출 성장률이 해마다 10%에 육박한다. 농가 소득이 계속 높아지고 농축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나라는 유럽에서 스페인이 유일하다. 스페인의 농업 얘기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네. 자연히 물가 얘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페인의 물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국내가 훨씬 비싼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수준으로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일, 채소 아니면 뭐 빨간 고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가 나고요. 저뿐만 아니라 뭐 유학생들이나 이제 뭐 아예 외국인들이 국내 오면 가장 깜짝 놀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과나 이런 것들도 스페인은 굉장히 저렴한데 국내는 사과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과일조차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장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스페인산 야채들이 아주 값싸고 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 하고 스페인 농림부를 찾아갔죠.
그런데 거기서 참 많은 것들을 들었어요. 우선 스페인 농림부가 하는 일이 정말 첨단 기술들을 사용해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전 국토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뭘 심으면 가장 수확이 잘 될 수가 있고 뭐 기후나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앞으로 어떤 병충해가 예상되는지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것이 아닌가 참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농림부와 교육부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등 부서들 간의 협동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처별로 부처 이기주의에 자기 영역만 챙기려고 하는 것하고는 참 다른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보험인데요. 스페인은 이 정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민관이 협력해서 한다는 겁니다. 공공은 공공이 하는 일을 잘 열심히 하고 민간은 민간이 하는 일을 잘 열심히 하는 그런 체계가 잘 잡힌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이 전문성과 일관된 정책으로 이 농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걸 스페인 국민들도 좀 실감하고 있나요? 네, 실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인은 이제 큰 축 중에 하나가 이제 농업인데 그만큼 농업에서는 이제 뭐 정책을 세울 때나 그런 거를 굉장히 치밀하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하면 그대로 쭉 이어가기 때문에 뭐 큰 특히 이제 농업이나 뭐 관광 이런 것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제가 이제 남부 쪽으로 여행을 가다가 큰 드넓은 밭이 있었는데 농약인 것 같은 걸 뿌린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수많은 큰 드론들이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네. 대형 드론이었던 것 같은데 농업에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 기술을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농업을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이 더 싸다면 그냥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수입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인데요.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한 76억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급속하게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또 요즘 이상기온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만약에 그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상한파 또는 뭐 그 태풍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농산물 생산이 급감을 하면 국제 곡물가가 폭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도 못 살 정도로 식량 무기화라고 하거든요. 그 생산을 많이 하는 그 국가에서 자기들이랑 친한 나라에만 그 농산물을 파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가 이 식량 자급률이 제일 떨어지는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식량 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야 된다.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나라 내에서 그 생산을 하게 하고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계속 높여야 된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정권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 농업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됐답니다. 우리도 이 농업 정책에 대해서만은 장기 계획에 따라 정책을 유지하는 것, 그게 필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은 몰락한 도시를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만든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빌바오는 1970년대 중반까지도 제철소와 조선업 등 활발한 철강산업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철강업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의 잇따른 테러로 도시가 망가지면서
예전의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대로 몰락할 수도 있던 빌바오는 발전의 동력을 산업에서 문화로 이동시켜 도시를 재생시키는 동시에 전 세계 여행자들이 찾고 싶은 곳,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 중심에 바로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이 있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겐하임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외국에도 이 구겐하임 박물관을 설치를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귀중한 예술품들을 순환 전시하자는 그런 생각에 공모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도시들이 경쟁을 했는데 여기 빌바오에서 가장 의지를 가지고 뭐 가장 좋은 조건을 내서 그 구겐하임 박물관을 유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도시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직접 가보니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박물관 내부도 물론이지만 바깥에 그냥 시민들이 오가는데도 굉장히 상징적인 조형물들이 있고요. 특히 박물관 입구에 들어갈 때 엄청나게 큰 강아지 모양의 그 조형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꽃으로 만드는 겁니다. 꽃 수만 송이가 모여서 강아지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 바람에 이렇게 꽃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빌바오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 방문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는 그런 참 좋은 생각이었다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쇠락해가는 도시를 그냥 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다른 도시에는 없는 것들을 찾아내서 각각의 아름다운 여러 도시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 이야기였는데요. 진석 씨도 여기 가보셨어요? 네, 저도 가족이랑 가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굉장히 웅장하고요.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해 줄 만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려진 대로 이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이 이 빌바오를 살린 그런 1등 공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거의 뭐 죽어가는 도시를 살렸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바오 구겐하임이 큰 공을 세웠다라는 거는 누구나 스페인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스페인이 세계 2위의 관광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 해 8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페인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석 씨가 내가 스페인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여기는 꼭 한번 가보세요라고 추천하실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론다라고 남부 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을의 특징이 땅끝에 이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가볼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우디 건축가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인데요. 뭐 유럽 내에서도 이제 가장 뭐 수많은 대성당들이나 뭐 훌륭한 건축물들이 있겠는데 네. 좀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만한 뭐 되게 4차원적이거든요. 뭐 보면 창문도 되게 뭐 둥글기도 하고 뭐 각 잡힌 모양도 없고 네. 그러기 때문에 되게 유니크해 가지고 한번 보면 정말 이것도 잊을 수 없는 네, 그런 꼭 추천해 줄 만한 관광지로 보면 됩니다. 네. 관광산업은 정말로 중요하죠. 관광산업이 정말 발전을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다면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OTT,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K-드라마, K-팝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됐답니다. 그 다음에 또 K-푸드도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나라가 되게 된 거죠. 관광산업의 성공은 바로 그 컨텐츠 곱하기 홍보 능력이라고 봐요. 중요한 것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겠다. 즉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좋은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2019년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7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갖추게 된다면 관광 대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지금 관광으로 많이 알려진 나라들은 네. 그 나라만 이제 트레이드마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랑스 하면 뭐 에펠탑, 스페인 하면 뭐 플라멩코 아니면 뭐 축구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국내에도 그런 트레이드마크가 없지 않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둬 가지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하면 이제 한번 보러 가고 싶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한류 때문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류뿐만 아니라 뭐 다른 문화적으로도 뭐 건축물이나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많이 활발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파리에 그런 저 센느강이 굉장히 유명한데 실제로 가보면 초라합니다. 강이 그렇게 저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강은 정말 웅장해요. 제가 유럽에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 그 중랑천을 뛰었어요. 중랑천이 한강하고 만나는 그 지점까지 가니까 그 눈앞에 펼쳐진 그 웅장한 한강의 모습을 보고 제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강이 유럽 어느 도시에 가도 없거든요. 이런 좋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서울에서 자랑할 만한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입히고 그걸 잘 알리고 아마 효과가 굉장히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와 또 민간이 역할 분담이 필요하거든요. 컨텐츠는 민간에서 더 잘하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겠죠. 정부에서 하는 일은 국제적인 홍보 아니겠어요? 민간은 민간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민관 합동인 부분들은 함께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에서 나고 자라, 스페인의 시각으로 볼 때 꼭 알려줘야 한다 이런 장소 있을까요? 한강도 굉장히 좋은 게 그렇게 넓은 강을 생각 못하거든요. 실제로 제 스페인 친구들이 국내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게 한 강이다, 강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강이냐, 바다지 이런 네. 식으로 또 표현하기 때문에 한강 하면 또 이제 잊을 수 없고 대한민국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크게 발전한 것도 이렇게 한강 기적이라 불린다라고 하면 네, 한강도 아주 큰 명소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대공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그만큼 가장 크고 경복궁같이 예전에 이제 문화를 보존하고 그만큼 역사가 보이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서울 오면 아무래도 이제 크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받는 첫인상은 어떤 것 같으세요? 첫인상은 너무 기술적으로 앞서가 있다. 약간 미래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높은 빌딩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너무 잘 돼 있는 교통 인프라랑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앞서 나가 있는 기술을 보면 그거에 굉장히 네, 반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아, 맞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저도 이제 으쓱하게 되죠. 그렇군요. 마드리드에서 만난 대표적인 혁신 사례는 마드리드 시 정부의 디사이드 마드리드였다.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시민들의 정책 제안, 토론, 투표 등이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는 장이다.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메움과 동시에 투명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훌륭하게 이끌어내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배우러 올 만큼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디사이드 마드리드 팀은 이러한 성공적인 플랫폼을 전 세계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소프트웨어 공유 사이트인 GitHub에 올려놓았다. 이에 따라 이미 100여 곳의 지방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민들이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주민 자치 예산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어디에 쓸 건지도 공모를 하고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즉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일종의 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팀을 만나봤었어요.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소프트웨어죠. 그걸 자기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게 GitHub인데 거기에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유명해지고 더 많은 도시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공헌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면은 참 서로 좋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건 시민들이죠. 그런 것도 도입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하는 디사이드 마드리드 팀은 디사이드 마드리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놓고 묵묵히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투명한 민주주의 구현과 발전을 위한 이 의미 있는 움직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의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 시절을 겪었던 그런 역사도 비슷하고 동족상전의 비극을 겪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민주화가 된 지 이제 한 세대 정도 지났다라는 것이 스페인하고 우리나라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런 비슷한 역사 속에서 국민들은 전혀 다른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네.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스페인이 최상위권이라고 해요. 행복하면 삶의 만족도라는 말하고 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스페인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에 나는 괜찮아, 만족해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나요? 네, 저는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라밸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퇴근하면 무조건 이제 가족을 있거나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보는 시간을 되게 중시하게 생각해요. 내가 행복해야 남들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스페인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좀 비중이 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세계적인 이런 흐름도 그렇고 스페인에서 행복하게 사는 국민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그 특히 나이 든 세대들이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개인들, 국민들이 희생하라고 요구하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을 개개인들이 행복하고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좋은 나라인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생각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북토크쇼 우리의 생각이 서울의 미래를 바꾼다 스페인 편 마지막으로 진석 씨 한국과 스페인이 양국이 서로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 여쭤보려고 해요. 먼저 한국이 스페인에게 이런 점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좀 한국이 조금 여유를 좀 더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빨리빨리 하고 뭐 치열하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그만큼 더 소소하게 아니면 작은 곳에도 좀 여유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똑같이 스페인도 국내로부터 좀 빨리빨리나 이런 걸 오히려 좀 반대로 네. 좀 배워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많은 유학생이나 뭐 교민들이 좀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또 일속도 처리가 굉장히 좀 느린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이 한국에서 이런 면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스페인에서 나고 자란 우리 고지석 씨가 생각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 여유와 빨리빨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과 스페인이 서로 좀 배워야 하는 점들이 그 두 가지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북토크쇼 우리의 생각이 서울의 미래를 바꾼다 스페인 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북토크쇼 우리의 생각이 서울의 미래를 바꾼다 에스토니아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